왜? 방삼 없어? 없지. 아이 그나저나 너 그 고려 세운 왕건 알지? 왕건이 말이야 몇 번 결혼했게? 한 번. 결혼은 한 번 하는 거잖아. 땡. 29번. 뭐? 29번? 뭐 결혼을 29번이나 했대? 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나?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 29명의 부인을 일일이 알지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면 술술 풀리는 고려시대 이야기를 보실래요? 아이, 좋지.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술술 풀리는 고려시대 이야기. 이제 이 나라는 고구려의 뜻을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고려라 하겠소. 예, 대하. 918년 고려를 세운 왕건은 935년 신라가 항복하자 936년 먼저 항복한 견원을 앞세우고 우백제로 쳐들어가 통일에 성공하는데 이때 왕건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방 세력인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호족들의 딸 29명과 혼인을 하고 25명의 아들을 두게 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아들들 때문에 왕건이 죽자 왕위를 둘러싼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이대왕인 혜종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 다음 왕인 정종은 3년 만에 죽고 광종이 고려의 네 번째 왕이 된다. 저 호족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 강한 왕이 될 거야. 광종은 왕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 호족들을 위해 일을 하는 노비를 줄이기로 하고 956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원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하는 한편 중국의 후주에서 온 학자 쌍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958년 과거 제도를 실시해 관리들을 뽑아 나라를 안정시키며 왕권을 강화한다. 아하! 호족들이 힘이 세니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려고 결혼을 많이 했었지. 그렇지. 가족이니까 군사가 있어도 공격 안 했겠지. 그래, 그래. 아이고, 왕건이 아주 전략이 뛰어났구만. 그 광종은 그 호족들의 힘을 약하게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훌륭한 인재들은 과거로 뽑고. 그렇지. 그때 과거를 통해가지고 서희를 뽑았었더랬지. 서희? 서희가 누구지? 서희, 생각 안 나? 어, 너 닮았었잖아! 어? 그랬나? 993년 북쪽의 거란족이 세운 요가 80만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침입해 청천강 이북을 빼앗자 조정에서는 땅을 주고 달래자는 쪽과 항복하자는 쪽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다. 그때 전하, 전쟁에서 강한 자가 반드시 이기란 법은 없습니다. 당시 문관이자 외교관이었던 서희는 항복을 반대하며 거란, 즉 요의 진지로 찾아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벌여 전쟁을 끝내고 강동의 육주까지 얻어온다. 그리고 7년 뒤인 1010년 요의 성종은 우리가 줬던 강동 육주 다시 가져오고 싶다. 2차 침입을 강행한다. 거란의 군사들은 여러 성을 함락시키며 비경으로 돌진했고 그러나 항복보다는 폐하께서 피난을 가시어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당시 예부 실행이었던 강감찬은 왕을 전라도 쪽으로 피난시킨 다음 시간을 벌고 폐하께서 돌아가 계시면 고려왕이 우리 요나라로 인사를 온다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린 안전하게 일단 돌아간다 해. 요가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 그러나 8년 뒤인 1018년 요는 또다시 백전노장 소배합을 이끌고 고려를 3차 침입하는데 고려군의 최고 책임자였던 강감찬이 소배합의 작전을 미리 알고 요의 군사들이 건너는 계곡의 강둑을 쇠가죽으로 막은 뒤 그렇지. 요의 군사들이 도착하자 강물을 쏟아내리게 해 큰 타격을 입힌다. 이러다 다 죽겠다 해. 거란으로 돌아간다 해. 또 강감찬은 도성인 개경을 지키면서 후퇴하는 요의 군사들을 위주의 벌판에서 크게 물리치는데
이 싸움이 바로 귀주 대첩이다. 이렇게 세 번의 전쟁에서 모두 진 여우는 다시는 고려를 침입하지 못하고 고려는 주변의 나라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아이고, 대단하다, 대단해. 서인은 말이야, 전쟁도 안 치르고, 어? 요한테 땅까지 얻어오고 말이야. 그 강감찬은 요랑 전쟁을 잘 치러서 고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놨네. 아이고, 꽃이다, 꽃이여. 요는 힘도 세고 큰 나라라고, 어? 고려한테 까불더니 된통 당했네. 그렇지. 그런데 그 200년 동안이나 아시아 최강이었던 고려가 나중에는 망하잖아. 그 왜 그런 거래? 왜? 왜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고려 후기 무신보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오른 문신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던 가운데 1170년 젊은 문신이 나이든 무신의 따귀를 때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더 이상 문신들에게 당하고 살 수만은 없소이다. 정중부와 무신들은 한밤에 궁을 습격해 문신들을 공격하고 의종과 아들 태제를 귀양 보낸 뒤 허수아비 왕 명종을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무신의 난이다. 그러나 100여 년간 무신끼리 죽고 죽이는 권력 다툼 속에 국력이 약해진 고려는 1231년 몽골의 칭기즈칸이 세운 나라 원의 침입을 받게 되고 80여 년 동안 원의 간섭을 받는다. 그러나 원의 세력이 약해진 1351년 왕위에 오른 제31대 왕인 공민왕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혁 정치를 펼치고 정몽주, 정도전 같이 나라를 개혁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신진사대부들도 나타난다. 이런 신진사대부들 중에는 조금만 더 힘을 내라! 개경을 뚫어야 고려가 사는 것이네! 26살의 함경도 출신의 젊은 장수 이성계도 있었다. 자. 한편 1377년 우왕 때에는 무신이었던 최무선이 원이 가지고 있던 화약 제조법을 연구하여 화전과 대장군포와 같은 우수한 화약 무기를 만들어내 해안가의 등장에 약탈을 일삼는 왜구를 물리친다. 이렇게 남쪽의 왜구를 물리친 최무선과 북쪽의 홍건적을 물리친 이성계와 같은 신흥무인 세력들이 힘을 쌓아가는 중에 이성계는 무리하게 명을 정벌하라는 우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 왕을 내쫓은 뒤 9살의 어린 창왕을 세우고 권력을 갖게 된다. 이후 이성계는 화전법과 같은 개혁적인 정치를 펼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1392년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운다. 저런. 무신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는 동안 나라 세력이 많이 약해졌구만. 그러니까. 그 원의 간섭을 봤더니 결국 망한 거잖아.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권력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서로 싸우면 나라가 망하는구만. 얘기 전에도 하지 않았어? 찌찌뽕. 어쨌든 역사는 돌고 돌아. 어쨌건 오늘도 역사가 술술 풀렸어. 술술이 술술. 술이 술이 술술.